광고가 하나 들어왔었어요. 영양제였어요. 영양제. 뭐 노니 뭐 이런 거야. 요즘 뭐 핫한 그런 제품인가 봐요. 그러니까 그 회사뿐만 아니라 그 원료를 이용해가지고 영양제를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. 근데 뭐 영양제 너무 좋잖아. 영양제 광고 얼마나 좋아요. 여러분들한테 뭐 몸에 좋은 거를 내가 광고하는 건데 뭐 나쁘지도 않겠더라고. 그래서 제안을 주니까 내가 고마워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기존에 다른 유튜버들 광고한 거를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이걸 한번 열어보라고 하시더라고. 봤는데 뭐 보면은 되게 좋더라고요. 뭐 효능이 어떻고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고 뭐 비타민 A가 들어가 있고 뭐 비타민 C가 들어가 있고 뭐 무슨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고 뭐 어떤 거에 어떻게 좋고 막 이런 것들 설명하는 게 전부더라고. 그러니까 나도 그 영상을 딱 보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머 되게 좋다.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. 그래가지고 나한테 계약서를 보내더라고. 그래서 계약서 도장 찍어가지고 돌라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줬어. 그 사람이 갑자기 대본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? 아 대본이요? 그러면 다른 유튜버들도 대본을 가지고 그 얘기하셨던 거군요. 그랬더니 맞다고 이거 대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대본을 이렇게 받아봤어요. 근데 어부 하나랑 같이 앉아있으래요. 그러더니 내가 어부한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야. 어부야 혹시 어젯밤 어땠어? 나 어제 너무 좋았어. 뭐 이러면 어부가 어제 좋았어? 나 어제 불끈불끈했어. 뭐 이래. 그럼 내가 제가 요즘 안 그래도 너무 성욕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도 우리가 관계를 안 하고 우리 니스였어요. 니스였는데 우리 그 약을 먹고 나서는 제가 하루에도 두 번씩 할 수 있게 됐어요. 막 이런 대사가 막 있는 거예요. 야설 수준이야. 야설 그냥. 이게 뭐야?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였어, 내가. 솔직히 처음에 정중하게 말씀드렸어. 죄송한데요. 이거 좀 너무 심각한데요? 내가 그랬어. 아니,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?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영상에서는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. 이랬더니, 아, 너무 심한가요? 그럼 제가 다시 짜서 보내드릴게요. 이랬는데, 똑같대. 별 차이가 없어. 예를 들면 어부가, 어젯밤은 좋았지? 막 이래. 그럼 내가, 어젯밤 너무 행복했어. 이러면서, 그래, 내가 요즘, 기운이 좀 시름시름 앓고 더워가지고 막 가지도 잘 안 쓰고 그랬는데 하루에 세 번 하니까 너무 좋던데 막 이래. 그럼 내가 여러분들 제가 어제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요 막. 아 진짜 이렇게 써있다니까?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게 됐어요. 그 정도로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막 이런 내용이 또 온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죄송한데 제가 뭐 일주일에 몇 번을 한다는 둥 뭐 하루에 몇 번을 했다는 둥 뭐 찢어졌다는 둥 이런 거는 좀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? 아 이거 너무 비호감적이고요. 저 이렇게 대본을 보내주신 경우도 처음이었고 이렇게 좀 저의 이거는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잖아요. 이렇게 저희 성생활에 대해서 아시는 것도 아닌데 어부랑 저랑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솔직히 좀 되게 불쾌하네요. 내가 이랬단 말이야. 자기가 그러면은 한참 있다가 좀 너무 죄송하다면서 심려를 기울여가지고 다시 쪄서 갖고 오겠다더니 한 2, 3일 있다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.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? 바뀐 게 하나도 없어. 내가 싫다고 그랬잖아. 근데 뭐라더라? 원래 어부가 요즘 발기가 잘 안 돼가지고 잘 쓰지를 않았고 여름에 픽픽 쓰러지면서 기운이 막 딸리고 그랬었는데 이걸 먹는 순간 갑자기 막 용솟음이 치면서 어린가 찢어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게 됐고 하루에도 두세 번씩 매일매일 한다고 또 그런 대사가 막 나오는 거야. 아니 멀쩡한 우리 어부를 발기 부전을 만들고 나는 응고 찢어지는 사람으로 만들고 막 우리가 막 하루에도 두 번씩 하는 그거 약을 먹고 나서 특별한 무슨 명약이 아니잖아. 근데 그렇다는 것이 내가 그랬어. 저 죄송한데 이게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거 보시면 진짜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솔직히 보는데 제가 하기에 너무 비호감적이에요. 정말 죄송한데 거기서는 이제 막 계속 이어가려고 했어요. 자기네는 계속 순화를 시켜주겠다는데도 순화가 전혀 안 되는 거야. 너무 적나래. 너무 괴상망측하고 정말 이거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대본을 줘가지고 내가 진짜 화 안 내려고 했는데 정말 짜증내면서 얘기했잖아요. 죄송한데 그냥 안 하겠다고.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준데 이유가 있었나봐. 또 안 하겠다고. 이거 좀 아닌 것 같다고. 내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들도 제가 가끔 이렇게 야한 거 가끔 올리고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 링링이들이 믿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로 우리 링링이들이 혹할 사람들도 아니고 이거는 좀 제가 못하겠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. 그 어디니? 이런데 그걸 얘기할 수 없지. 1도 알려줄 수 없죠. 왜냐면은 이걸 알려주면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.
나도 화났어. 욕이 나온다는데. 나도 진짜 내가 이거 읽으면서 어부한테 그랬다니까. 어부야 이거 일로 와봐. 그랬더니 어부가 바쁜데 왜 이러더라고. 와봐 이거 봐 미쳤나봐 내가 이랬어. 두 번째 또 보냈을 때 또 똑같길래 어부야 일로 와봐 미쳤나봐 이 사람 왜 안 바꿨지 막 이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 막 이랬다니까. 우리가 뭔가 나와 우리 어부 우리 시청자들을 싸잡아서 변태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화가 났었어요.